권선이 심한 정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세상 사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우리 약간만 배가 고프면 우리 빵 한 조각만 먹어도 뭐 금방 배가 찰 거고 너무 배가 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듯이 권선이 조금만 있으면 바르는 약이나 어떤 여러 조금만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요. 또 심한 권선이 있으면 또 그에 따르는 심한 약을 그러니까 좀 센 약을 쓰시면 되겠죠.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심한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런 염증을 일으키는 요런 데 대한 약들이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병들이 많이 금방 확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이런 또 다른 이런 이제 뭐 실제로 건선이라는 병과 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같이 연관이 돼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선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이러한 심근경색이 또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. 이러한 병변은 이제 넓이가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몸에 전신에 있는지 팔에만 있는지 뭐 얼굴에만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점수들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넓은 범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심하고 중간이고 덜 심하고 뭐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죠. 물론 뭐 이렇게 평가야 우리는 객관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객관적인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한데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뭐 있고 또 이게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. 뭐 흔히 쓰는 방법으로 이제 이 우리가 손바닥을 이건 뭐 참고로 이제 손바닥 하나가 우리 몸의 피부의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손바닥을 100번을 찍으면 이렇게 몸 전체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 손바닥 한 10개 정도 크기가 이상의 건선이 있으면 이제 좀 중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있고 이러한 것 아유 점수 너무 복잡하죠. 이러면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요. 보면 얼른 봐도 이쪽이 심하잖아요. 그죠? 그쪽이 심하고.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점수를 이용해서 이제 점수를 뭐 이게 우리 학교 다니면 항상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점수가 높으면은 병이 심하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서 좋은 건 아니고요. 네. 물론 이제 0점으로 봐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보통은 10점 이상이면 이제 뭐 중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